29분 26초가 모르겠어요. 일단 세계 신고록인지는 모르겠어요. 저 병력 풀고 나가면은 조금 더 빨리 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나가면서 죽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제일 빨리 깨볼까? 뭐 입구를 막든 뭐 안 막든 어떤 식으로 하든 입구 막으면서 캐리어? 입구를 뭐 막든 안 막든 그냥 가장 빨리 깨는 방법. 프로토스로 1대 컴까지 했을 때 어떤 방식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가장 빨리 깰 수 있는. 근데 입구가 안 막으면 입구를 안 막으면 안 되겠는데 가장 빨리 깨려면. 근데 이게 다 4드론은 좀 약간 뭐랄까 배제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 2칼라모 4드론 이런 거 오면은 일단 좀 빡세서 12시가 또 다 돼갑니다. 아,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 기야. 더블 가야 될 것 같은데. 컴깍이 토스로 제일 빨리 깨기. 근데 여지껏 제일 빨리 깬 게 몇 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빨리 깨고 신기록 세워버린 거지. 어? 여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막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응? 아 이거 죽었다. 밤마다 심심치 모르겠다. 밤마다 심심치 모르겠다. 거기를 뭐 어떻게든 뭐 이제 막아야 되는 건데.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빨리 깨는 방법은 입구를 막아요. 그리고 최소 유닛으로 방어를 해. 그리고 캐리어 어때요? 어때? 아 근데 입구를 막을 수가 없네. 예. 여기도 안 들어왔는데 여기도 이렇게 막고? 어? 아, 사이버 좀 늦게 먹구나. 최소, 진짜 최소 병력으로만 딱 이렇게 막아주고. 아, 이거 안마도 가스 왜 이렇게 높여요, 이게? 이렇게만 딱 해주고. 보통 한 막 진짜 한 30분 한 다 돼야지 깨거든요. 7대, 1대7 컴까지 하면. 안 캐리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빨리 깨는 방법. 내가 생각했을 때. 최소 병력으로만.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아, 됐다. 쉽지가 않아. 자 이러고
심심치 않게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잘 막고 있다. 나 이거 여기는 계속 깨지는구나. 병력이 너무 많아. 죽이는데도 좀 오래 걸려요. 자, 캐리어도 워낙 비싸가지고 이것이 찍히는데 좀 오래 걸려. 잘 막아주고 있기는 해요. 예. 여기 이제 깨지면 하나씩 더 지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빨리 깨려면 입구를 막아, 입구를 안 막고는 내가 보기에는 좀 어려워. 무조건 이렇게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남는 돈이 있으면 좀 더 지어주고 해놓고. 어차피 캐리어 나오려면 미네랄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니까 가스가 있어야 돼. 어? 뭐야? 이거 에반데? 템 지지는 걸 여기다가? 오, 야, 이거 뭐 최고지? 캐리어는 단점이 또 배틀처럼 나오자마자 바로 못 싸워. 인터셉터 채워야 돼가지고 그게 단점이에요. 어, 줄로도 때리네. 일단 가까운 애들부터 빠르게 한번 죽여보자고. 보고 있어야 돼. 막아줘야 돼. 캐리어로 엘리 시키는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오. 어, 오래 걸리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엘리 시키는 거야 이거? 드라군, 럴커 이런 애들이 나오니까 거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지기는 하네. 여러분들, 어, 이제 도와주러 온다. 가스가 남아. 공격을 계속 꾸준하게 못 뽑아가지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컴퓨터는 엘리를 빨리 시켜줘야 돼요. 어? 오, 큰일 날 뻔했다. 여기가 계속 깨져. 여기가 구멍이야, 진짜. 자, 인터셉터 바로 채워주시고. 01업, 02업도 눌러주시고. 아직 10분이라 좀 여유가 있어요.
어, 템플러 지졌다. 큰일 났다. 힐린다, 이거 안 돼. 캐리 어딨어? 어? 엘리가 안 됐어? 아, 어? 아니 근데 노란색 없는데 건물? 이상하네? 아 제일 빨리 깰 것 같은데요? 이게 최고.. 내가 그냥 처음 해본 건데 완전히 최고의 방법을 이거보다 더 빨리 깰 수 없는 최고의 방법을 꺼낸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죠? 아, 캐리어만 엄청 뽑아주고. 엘리를 좀 빨리 좀 시켜주세요, 우리 캐리어씨. 지금 11시가 노란색이었는데 건물을 어디다가 지금 지은 것 같아. 건물 다 깼거든요. 건물을 깨는데 조금 오래 걸리네. 캐리어 지금 숫자가 지금 제법 돼요. 상대가 지금 이제 안 온다. 일단은 한 2, 뭐, 운 좋으면 한 20분? 커트? 운 좋으면? 자, 01업, 02업까지 지금 찍었고. 자, 이제 엘리. 오, 엘리 됐다. 아, 이제 캐리어가 좀 숫자가 좀 되죠? 이때부터는 괴물인 거야. 눈초를 잘 운동하네. 여기까지 와가지고. 공사목까지 바로 눌러줄게요. 여기는 11개. 자, 이거 좀 모아보자고. 자, 어느 정도 캐, 돈이 마르면 인터셉터 채울 게 없는데. 돈 마르기 전에 끝내야겠다. 아무리 캐리어라 그래도 건물을 깨는 데는 좀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어? 어, 나가구나. 로프가 왜 보이나. 자, 엘리 주세요, 엘리. 엘리 콜 떨어졌어요. 순회 공연. 쉴드 업 해볼까? 오, 여기 드라곤이 많다. 죽으면 안 돼, 이게. 오, 토스가 미는 게 좀 만만치 않겠다. 아, 큰일 났네. 스톰이 좀, 스톰 한 3방 맞으면 또 나가겠는데?
아, 엘리를 시켜야 돼. 엘리. 야, 이거 맞으면 큰일 나. 오, 야, 왜 이렇게 잘 지죠? 즉각 반응을 해보려네. 하나도 없었는데? 템플러 어딨지? 두 개 있었는데? 아닌가? 두 개 있지 않았었나요? 야, 주황색이 왜 3시가 여기도 있냐? 바로 아래도 있냐? 아, 얘 좀 요주의 인물이네. 엘리 시켜야 되네. 주황색 요주의 인물이네. 돈이 없는데요? 나 그냥 이걸로 멀티버그 생각하지 말고 깨야 될 것 같은데? 어, 멀티 먹으려다가 오히려 시간 더 뺏기겠는데? 한 방에 좀 깨주세요. 자, 엘리 떠주고. 아리는 안 돼, 이 친구야. 토스 애들이 좀 만만치가 않네. 확장력이 좋아. 그렇지. 주황 죽었고. 아, 돈 없다, 이제. 땡큐. 7시 땡크가. 밀고 있네. 7시 땡크가. 야, 엘리를 시키자. 와. 와, 이거 클라킹 레이션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 잠깐, 클라킹 레이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망하는 거네. 건물만 깨주세요. 공사법 아닌가? 어, 뭐야, 이거 깨졌네. 엥? 게이트도 깨지고? 자, 아직 20분 안 됐고요. 엘리를 시켜야 돼, 엘리를. 캐논부터 일단은 캐논 점 사이즈면 1초면 깨져. 자, 그리고 터렛도 뭐 1초면 깨지고. 나 죽는 거는 그렇게. 잠깐, 이거 하나만 빼자. 어, 탱커가 전진 배치 좀 뭐야. 이거 빨리 엘리 시켜야 되겠다. 탱크 때문에 저 라인이 무너졌어. 탱크 두 대 때문에 설마? 무너진 거야? 너 엘리 대라 그냥. 어, 엘리 안 되네. 오, 깜짝이야. 우리 엘리. 오잉? 엘리가 안 된다구나? 어메? 어, 템플러 지지려고 있어. 세력아, 사거리 더 길어. 파란색 엘리 돼야 돼, 너무. 아, 20분 넘었어요. 아, 20분 안에는 못 깨네. 마의 20분이네. 오, 엘리 안 됐나?
어, 왜 안 되지, 여기가? 어떻게 된 거야? 윙! 뭐야, 이거는? 어, 나 이쪽에 가 있는 저거 뭐 죽었나? 한시 쪽으로 하나 보냈던 것 같은데? 넥서스가 저기 있었네? 성진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어릴 적에 강민행님 스타 보면서 참해왔는데 유튜브로 다시 보니 그때 보던 강민행님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어서오세요 성진님. 맞습니다. 맞아요. 반갑습니다. 와, 너 생명력 아주 그냥 끈질기구나. 그렇지, 두 개 남았거든요. 생각보다 끈질긴 친구구나. 아, 22분에 한번 끝내보자. 22분 45초. 50초. 53초. 아, 하나 더 졌어. 오! 23분! 23분 3초! 아! 발론 하나 더 줬어! 발론 하나 더 줬어! 23분 3초! 야, 자, 프로토스로 1대7 컴까기 세상에서 제일 빨리 깨는 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입구 틀어막고 초패스 캐리어 23분 3초! 와, 22분 때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야, 저기서 씨 빨론 하나를 던져버리네. 자, 일단 입구를 만약에 안 맞고 하면은 제가 볼 적에는 23분 3초는 안 나옵니다. 예, 모르겠어. 어떤 초절정 고수가 만약에 한다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빨리 깨는 방법은 이 전략이었어. 다른 전략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23분 3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진짜 빨리 깨긴 했다. 나 본진이나 앞마당 자원 이제 없는데 본진 앞마당만 먹고 깬 거네. 그죠?